오늘 게임 피해 거짓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베니니 아저씨까진 찾아왔는데, 일단 나. 이제 뭐 해야 될게 보스전이 남았거든요. 이 공장을 탈환해야 돼. 인형들로부터. 그래서 좀 바쁘긴 바쁩니다. 어우. 얘기합시다, 일단. I'll use my power to help you. 레벨업을 할게 뭐가 있지? 일단 무게는 하나 올려야 될것 같고. 올릴만한 게. 이렇게 할까? 쿼츠로 또한번더 업그레이드하고. 해보자. 티기관을 해방한다. 지금 요거 필요하거든. 우리 할게. 아우, 요거 요거 펄스 정지. 이거 어디 보자. 내구호 최대시 무기 공격력 강화, 방정 상태 무기 공격력 강화, 기습 그로기 공격 강화, 퍼펙트 가드 파괴 강화. 옆에 것도 뭐였지? 펄스 전지 회복강화. 야, 이거는 해야 되고, 나중에 할것좀 보자. 위기시 리전서, 뭐, 전력 질주 스태미나 소모 감소? 기습 공격 무기 내구도 소모 완화. 이거는 아이템, 소모품 효과 시간, 에르고 손실 완화, 페이블 총. 일단은 펄스 전지 회복강화. 이거 하면 돼. 이거는 필수고. 이제 가자. 이제 못 잡았던 다른 데 보스를 잡을 거예요. 보스라기보다는 약간. 일단 제어실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지. 보스랑 약간 엘리트 몹?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우, 힘들 것 같은데? 도착 완료.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 한번 도전해볼까? 어, 깜짝아. 하나, 둘, 싸세. 야, 확실히 데미지가 다르네. 대검이 확실히 사기라니까? 아우, 그만! 그만 때려. 누구 도와. 달려오겠지. 한번더 맞으시고. 날먹 좀 해보자, 나도. 기습! 그렇게 날 놀려왔겠다? 봐봐. 인간 영적은 쉽다니까. 나생간! 하하. 스토커의 맹세. 생존자 감형. 오케이. 어?
원래 여기 길이 있던가? 죽는 게 너무 두려웠대. 오케이. 잠깐만 나와서 옷좀 바꿔 입어봅시다. 자, 요런 느낌이고요. 오, 옷은 나쁘지 않고, 가면도 나쁘진 않은데? 쥐같이 생겼네, 가면도. 오케이, 한번. 이대로 가봅시다. 물론, 이거 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번에 못 잡았던 엘리트 몹이랑, 요 보스 한 마리도 한번 잡는 걸로 해볼게요. 좀 많이 강하긴 한데, 잘 방어하지 말고 그냥 피하면서 하면 잘 됐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은 이동만 하는 건가? 피 회복 안 하고? 막 피 회복 되네, 다. 출발해보자. 내려가야 돼. 가기 전 잠깐 여기다가 그 속성 저항 가자. 그냥 오염도 얼마 빨리 안 올라가는 건가 이게? 어우. 스태미나가 없네. 오, 지금 써가면서 구성머리는 좀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망했다. 오염. 이거 이게 요거 요건 뭐야? 감전 부식 오염. 아, 했는데도 요 정도라고? 가자.
와, 무슨 한방컷이야? 와, 겁나 많이, 데미지 많이 드네, 와. 충격. 충격 상태가 되면 그 즉시 캐릭터의 스태미나 회복이 저하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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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피하고. 아니. 와, 뭐야. 많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안녕? 하나, 둘, 셋. 꼬르라. 바로 해주고. 어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두 대. 아우, 어, 뭐야, 피했네? 사이 안쪽으로. 오! 써주고. 오케이, 넌 끝이다. 하나, 둘, 마무리! 내일의 인형, 컷. 커츠와 빛나는 에르고 덩어리. 획득했네. 이제 돌아가야 돼. 쉬운데? 아, 빠르게 끝나서 다행이구만. 이제 우리 가야 되는 곳이 어디지? 아, 여기가 나쁘지 않지. 어? 오, 죽는 줄 알았네. 일단은 요거 1커 요거 얻고 죽으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거 쓴 다음 가자. 뭘 할까? 동력을 올려도 되고, 피로 올려도 되고, 스태미나로 올려도 되고. 일단 달려가. I'll use my power to... 적재력 하나랑 스태미나랑 이렇게 20 이렇게 갈게. 이렇게 되면은 오, 많이 늘어나네. 이제 얘기할 사람이 저 위에 그 쿼츠 강화 해야 되거든요. 피기관 바로 업그레이드하러 갑시다. 해방. 회복 강화랑 기습 그루기 공격, 퍼펙트 가드 파괴, 방정 상태 무기 공격력. 이거 해볼까? 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냐에 따라 이게 나오는데, 가드레인. 펄스 전지 사용 시 가드레인을 유지시킨다. 아뮬렛도 하나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나가. 일단 나한테 아뮬렛이 없으니까. 야, 피통도 많아지고 회복약도 6개? 좋아요. 이제 해야 될 게 열발하기 이동. 거기 가려면은 제어실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이제 보스 잡기 전에 한 마리만 잡으면 돼. 날 두 번이나 죽였, 아니, 날 죽였던, 복수해야 될 애가 있거든요. 얘기해보자. 얘는 얘기했는데, 얘를 얘기 안 했더라고. It's the most popular non-fiction work in Kraat these days. Maduro wrote the actual guide, but Vanini published and financed it. It goes for a premium at the shop, but Maduro might not get his cut. He went missing recently, which of course made that volume more popular than ever. If you can get all three volumes collectors want, bet you can get 4, no, 5,000 for it at the shop. Oh, good. But you're in luck.
I have a conscience and a powerful sense of self-preservation. I'll let this one go for 500. That's a good investment. Don't sleep through it. 오, 500원이면 할만한데? 어차피 남아가지고. 영소 가이드. 장미 저택. 경고 띠지가 붙어 있다. 아니, 너무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가방에 이런 거 내가 모아두지 않았나? 신문 말고. 오케이, 명소 가이드. 세 개 모아놨다. 이제 이거 팔 때가, 팔 때만 있으면 돼. 아, 뭐야, 쟤네. 비켜요, 녀석들아. 너가 더 빠르지. 훨씬 낫다. 그만 좀 방해 이것들아. 이게 마무리 안 돼? 배치다 넌. 검술 마스터의 아뮬렛 감춰진 월석. 얻었다. 아뮬렛이 또 하나 생겼네? 인형에게 입히는 피해량 증가인데, 원래가. 요거는 무기 내구도 소모량 감소. 아,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 것 같네요. 방어 파츠는 적당히 돼 있고. 됐다. 가자, 이제. 최근 사용 벨 바라기로 돌아간 다음에.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피해 거지. 보스 두 마리 더 잡았네요. 네. 아이, 장비도 조금 강화도 해주고. 네, 재밌게 봤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